안녕하세요. 제주 총각입니다. 샤오미 손세전기는 모두가 극찬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. 사실 저는 이 제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구매를 했습니다. 그런데 생각보다 세정제 양이 너무 많아서 다 사용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. 오늘은 샤오미 손세전기 세정제 교체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잠깐!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. 샤오미 손세정기는 다 좋은데 단점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. 하나는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거고요. 나머지는 세정제 뚜껑이 오픈형이 아니라 재활용이 어렵다는 겁니다. 새로운 세정제를 사용하면 되지만 이게 직구 제품이라 배송에 시간이 좀 걸리고요. 플라스틱이라 환경에도 별로 좋지 않죠. 기존에 사용하던 세정제통을 그대로 재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. 이게 손으로 쉽게 열릴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돌려도 절대 안 열립니다.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. 아주 쉽지는 않지만 작은 일자 드라이버 하나면 그래도 간편하게 뚜껑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. 뚜껑 아래쪽을 보면 뚜껑을 고정시켜주는 부분이 보이는데요. 이 부분이 총 4개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을 드라이버로 들어 올려주면 됩니다.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?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게 분리가 됩니다. 애초에 쉽게 열리도록 만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? 세정제통에는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액체형 세정제를 넣어도 되지만 저는 세정기가 하나 더 있어서 여기에는 주방세제를 넣어보겠습니다. 주방세제를 어떻게 넣을까 궁금하시죠? 주방세제를 원액 그대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. 원래는 희석을 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. 모르셨죠? 물 10, 세제 1, 물 10, 세제 2의 비율로 희석을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. 뚜껑을 다시 조립할 때 주의할 점은 뚜껑을 넣는 곳에 작은 사각형 모양으로 튀어나온 곳이 있는데요. 이 부분을 잘 맞춰서 조립하면 됩니다. 설거지를 할 때 고무장갑을 끼고 세제를 눌러서 사용하는 게 좀 불편했는데요. 이렇게 사용하면 설거지를 편하게 할 수 있겠죠?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!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.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.